물건이었어요. 저 지금 2월 달에 사무실 구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는 이제 집에서 아직 할 거예요. 제가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물건량도 많아져가지고 사무실을 구해야겠더라고요. 일단 거의 일주일에 한 4일은 이렇게 대형 박스들이 집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VI라고 해서 VI. 상승 VI라고 불리거든. 그럼 이제. 갑니다. 주식 갑니다.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봤는데, 예, 뭐 그중에서 뭐 한국펜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까지 다. 이렇게 송장 프린트가 나오고, 일단은 이 X 프린터께 좋은 게 되게 조그매요. 제가 아무래도 집이 좁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 뽁뽁이에요. 이게 다 컵이어가지고 깨질까봐 뽁뽁이랑 신문지로 엄청 포장해야 돼. 이것도 오늘 한 35개 나가고요. 어제도 40개씩 주문해가지고 좀 포장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컵이고 그릇이다 보니까 깨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포장을 주의해서 해야 돼요. 드디어 입어봅니다. 이제 1월이어서 입어야 돼요. 아키 클래식 거고요. 되게 예뻐요. 저는 검정색 패딩을 좋아해가지고 안에도 이렇게 되게 두툼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의류벤더사를 거의 5년 반을 다녔기 때문에 옷 같은 거에 대한 퀄리티를 되게 중시합니다. 이런 세탁 문구도 하나하나 다 보는 편이고, 그리고 생산지도 보고, 좀 이런 세탁문구 같은 거나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벤더 다녔던 애들의 특징이에요. 약간 실밥 처리나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너무 만족해요. 저는 뱅가드 로얄 덕다운 패딩 점퍼를 협찬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이제 입어보려고요.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완전 예뻐요. 아, 예쁘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요.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시작한 지 두 달 반 정도 됐고, 첫 달은 거의 광고도 안 끼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의 12월 달부터 제대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2월 달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매출로만 한 달 동안 150에서 200 정도 됐었고, 이번 달은 1월 1일부터 15일 기준, 1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지금 3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600 정도고요. 다음 달까지 해서 저는 파워 등급을 달고, 사실 3월 달에 스토어팜을 하나 더 낼 거예요. 의류랑 애견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벅찰 땐 벅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온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일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를 매출 이제 정산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산 내역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아이템이 한 달 반 정도를 거의 이제 한 140개 정도 지금 상품이 올라가 있고, 상품은 계속 올라갈 건데, 저는 한 500개까지는 올릴 생각이에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릇, 어느 브랜드 그릇이랑 이제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2월달부터 단독 판매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위탁업체도 3개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사입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판, 사입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사입이 가장 잘 나가는 건 맞고, 위탁도 일주일에 최소 몇 건은 나가고 있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입만 하면은 재고 위험도 있고, 또 이제 택배 포장할 때도 좀 지치는 면도 있고, 제가 그 많은 아이템을 다 사입해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반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트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블로그나 유튜브 뭐 SNS로 따로 홍보하고 있진 않고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뭐 리빙 쪽이다 보니까 그런 SNS 홍보보다는 이제 저는 광고로 유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개는 입찰가를 되게 높여놔서 상위 노출시켜놨고, 이제 몇 개는 기본 입찰가 최저로 해서 지금 광고를 돌리고 있고, 지금 광고비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뭐 많이 들어갈 땐 40 정도인데, 저는 대형 키워드로는 도저히 너무 높은 입찰가를 걸어서 매일 몇십만 원 이렇게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상위 노출을 띄우는 것보다 중소형 키워드로 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템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지금 광고도 종류별로 정리해 놓긴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지를 써서 드리고 있어요.
수를 계속 늘리고 싸울수록 이 사람의 압도적인 강함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 10%의 실력을 갖췄으니까. 그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무조건 이길 수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룰, 그러니까 정해진 시험을 봐야 하는 룰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의 룰이에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의 룰이죠. 단 한 번의 승진 시험, 단 한 번의 고과 평가. 이거 전세 대란인데. 먹어도 돼? 좋아요.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엄마도 있다 이렇게 보고. 아니 저는 안 먹어. 네네네. 그 원래 좀 생각 들어봤나요?